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8년 제4회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 4회의 경우에는 일반화학에서 신출이 조금 나온 편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13개,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제1과목 일반화학인데 첫 번째 문제는 물 450g에 NaOH 80g이 녹아있는 용액에서 NaOH의 몰 분율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를 얘기할 때 여기서 몰 분율이 나왔죠. 그렇다면 저 물질들에 대해서 질량도 아니고 부피도 아니고 몰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자, 물은 H2O로서 분자량은 18g입니다. 그 다음에 NaOH의 경우에 수산화나트륨 분자량은 23에 16에 1 더하면 40g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물은 1몰이 18g이고 NaOH 역시 1몰이 40g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물이 450g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18g으로 나눠봤을 때 몇 몰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50을 18로 나누면 2를 대입했을 때 8이 16, 36이 되고 15에서 6을 빼면 9가 되면서 90. 그럼 여기서 8, 5가 됩니까? 40에서 90이 되니까 결국 얘는 25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aOH의 경우에 40g이 1몰인데 문제에 주어진 건 80g이니까 이 물질은 2몰 존재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NaOH는 물과 함께 녹아있을 때 몰 분율이 얼마인가? 다시 말해서 물은 25몰, 25몰, 수산화트륨은 2몰, 전체 27몰이 되겠죠. 이 중에서 NaOH는 2몰이 있는 거니까 자, 이 2몰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 나오는가? 이 말이죠. 답은 0.074 이렇게 몰 분율이 나옵니다. 자, 이건 실제 기출 문제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몰 분율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보기에 0.074가 아니라 곱하기 100을 한 7.4가 된다면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유리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하나, 둘 곱해주면 7.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몰 분율을 물었을 때는 0.074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에서는 7.4로 나와도 곱하기 100을 한 유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답은 1번.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할로겐족 분자 중에서 수소와의 반응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아마 이거 한번 응용해보죠. 여기서 할로겐 원소들은 불소, 염소, 브롬, 요드입니다. 그리고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은 산성인데 이 중에서 산성이 가장 강한 것은 산성이 제일 큰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밑으로 갈수록 더 덩치가 크니까 얘가 산성이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비등점, 비점이 높다. 너무 비점이 높아서 잘 끓지 않는 상태. 이게 HF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산성이 제일 큰 것은 이거고 비점이 제일 높은 것은 이건데 왜 HF, 플로라 수소가 왜 비점이 제일 높을까?
이 이유가 얘는 마이너스 1가 원소, 얘는 플러스 1가 원소라서 너무나 결합력이 좋아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결합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붙어있기 때문에 얘들을 끓이려고 해도 잘 끓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따라서 여기서도 수소와의 반응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반응 잘하는 것 네 개 중에서 뭐냐 묻는 겁니다. 답은 1. 불소죠. 2번이 불소죠.